야, 이번 판의 관전 포인트는 홍성 선수가 또 따라가지만 않는다면 좋은 경기를 할 것 같은데요. 시즌1이나 시즌2에서 여러 가지 경기를 봤지만 두 팀들은 실제 처음 해보는 경기잖아요. 아, 처음이죠. 예, 누구보다도 몸으로 느끼지 않았던 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새로운데 적응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허무한 승부가 아니에요. 그럼요.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그냥 생각만 하고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아, 삿발 잘 잡고 있어요. 엄청 잘 잡았어요. 홍성호 선수. 허리 삿발 많이 먹히면 안 돼요. 형 많이 먹혔어요. 그렇지. 다리 뒤로 뒤로. 그렇지. 자세가 조금 오른쪽. 성은이 형 오른쪽. 왼쪽 보고 있어요. 왼쪽 보니까 조금 오른쪽 보고 있어요. 형 엄청 연습한 것 같아, 이게. 삿발 싸우는 거 엄청 치열하게 하잖아. 둘 다 쎄, 삿발 싸움이. 자, 거의 잘한다니까. 강도도 어깨를 잘 박아. 그러니까, 하나 그래서 그러니까 성훈이가 쉽지 않은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같이 박으니까. 아, 한때도 자 왼무릎만 세워, 왼무릎만. 양수 왼무릎만 세워. 아, 아주 좋다. 너 여기 좋다. 좋다. 도영아 이기자, 끝내자. 아래 삿바 붙여놓고. 그래서 자 삿바 싸움으로 체력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두 선수 일어났습니다. 황도현과 홍성은 어차피 들어와요. 중심상 같이 해야 돼. 오른쪽. 형 들어온다!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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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작됩니다. 네. 어렵게 시작합니다. 장기전 오른손 패스! 그냥 보내 보내 보내. 아, 비디오 판독 들어왔습니다. 우와. 비디오 판독 들어옵니다. 아, 비디오 자, 판독을 벌써 쓰나요? 자, 레슬링 팀에서 비디오 판독을 바로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 판이 뒤집어진다면은 예. 정말로 이 야구 팀에서 위험한 상황이 존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정만 예. 코치가 예. 비디오 판독을 지금 무리하게 사용한 겁니다. 그렇죠. 홍성훈 선수는 그런데 시즌1 때 비디오 판독에 대한 좀 안 좋은 추억이 있고 승부가 뒤집혀서 패배한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무릎 다 했어, 무릎 다 했어. 홍사빠 왼쪽 무릎에다 정사빠 승입니다. 나이스! 비디오 판독 결과 청사빠 선수의 우측 무릎이 지면에 먼저 닿아 홍사빠 승입니다. 비디오 판독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좋은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졌거든요. 이번 판 지면은 그냥 모든 게 몇 개월 동안 정말 힘들게 훈련했던 이런 것들이 다 이 두 판으로 끝나긴 너무 아깝다. 진짜 간절했어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아직 안 졌어요. 통과라고. 아직 안 졌어요. 이 경기는 무조건 가지고 와야 된다. 진짜 이기고 싶거든. 근데 진 거 아니에요? 진 거 같아. 진 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지금 낭비한 거 같은데. 이 비디오 판독 너무 아깝다. 야 여기서 또 잡았으면 어떡해. 아니 절대 아니야. 저도 매 눈으로 봤습니다. 매 치고는 좀 뚱뚱한데? 부엉이 눈으로 봤습니다. 자 비디오 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오, 과연? 비디오 판독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선수 동시에 다 재경기 가지겠습니다. 양 선수 동시에 다 재경기 가지겠습니다. 좋아, 좋아! 형, 그래, 괜찮아! 양 선수 동시에 다 재경기 가지겠습니다. 한번 이기면서 난 거야. 질 뻔했던 경기인데 잘 쓴 거지. 재경기입니다. 저희가 네, 정말 다각도에서 분석을 했는데 맞습니다. 동시에 접촉이 됐다는 판정입니다.